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 올해 여름은 정말 유난히도 덥고 또 긴 것 같은데요. 게다가 열대야가 50일을 넘어서 기상관측 이래 최장일을 기록했다고 하죠. 하지만 무더위 속에서도 살짝 불어오는 바람 속에 이제 가을이 또 제법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처서를 하루 앞둔 오늘, 이 무더위도 머지않았다, 이런 희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충북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개성이 넘치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가게들은 지역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주는데요. 아기자기하면서도 특별한 매력이 있는 지역의 작은 가게를 만나보겠습니다. 멋과 낭만이 있는 동네의 작은 가게를 아세요? 이 잔향이란 배경 도시가 알릴만한 게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방 도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여행하듯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최고의 여행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단양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작은 가게가 있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적은 손편지가 가득하고 무엇에 쓰일지 모를 아기자기한 소품이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어떤 가게일까요? 이 단양에 관련된 그런 콘텐츠 제작하고 있는 단양 굿즈샵, 단양 로컬 상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장 한쪽을 가득 메운 지도와 기념 엽서에는 눈길을 끄는 귀여운 그림들이 가득합니다. 이 관광지 자체의 매력이 되게 많이 있는데 로컬 상점이 없고 굿즈도 많이 없는 거죠. 단양 기념품도 많이 없고 반대로 봤을 때 왜 없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됐고 이 단양이란 배경 도시가 상당히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알릴만한 게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콘텐츠화 할 수 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뭐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곳에 있는 제품의 모든 그림과 캐릭터는 삽화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제 외부 분들이랑 많이 작업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 지역 안에 있는 작가분들하고 좀 작업을 하고 싶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 단양 여행을 왔을 때 그 순간순간 장면들을 조금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이들 미술 가리키는 선생님이랑 같이 뭐 최근에 작업을 또 시작하기도 했고 단양 청년인데도 뭐 학교 다니면서 사진 찍으시는 분이 계신데 사진을 너무 잘 찍으셔서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려서 현재 뭐 단양의 사진들을 지금 좀 찍고 있는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단양 여권을 아세요? 이 여권 안에는 단양 내에 추천할 만한 가게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그중 몇 군데를 방문하면 선물을 준다고 하네요. 이승준 대표가 찾은 이곳은 함께 단양에서 다양한 일을 나누고 있는 이동열 대표의 가게입니다. 아니 전시 네. 그 새로 한다는 거 뭐 어떻게 지금 구매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아, 네. 여기 이제 이런 데 진열 지금 하고 있고요. 저쪽 방 안쪽이랑 해 가지고 전시하고 있어요. 그 여권이 팔리는 건지 안 팔리는 건지 잘 몰라 가지고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그래도 네. 주말에 한두 개씩 SNS 보고 오신 분들도 좀 계시고 만나자마자 사업 얘기부터 꺼내는데요. 열정 넘치는 청년 사업가 맞습니다. 평소에 협업을 통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희 오픈했을 때 이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저희 맛집 지도랑 또 저희 가게를 이제 그림으로 저 앞에 보시면은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먼저 이렇게 선뜻 그려주셔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막 제가 누구지 뭐 하시는 분이 이제 찾으면서 이제 계속 알게 된 거라 계속 이쪽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고 저도 또 이제 고향이 이쪽이라서 동참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계속 믿고 이승준 대표님만 믿고 같이 하고 있어요. 예.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젊은 사업가들의 패기로 단양에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줄을 설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유형적인 콘텐츠 위주로 하는데 아무래도 판매를 해야 수익이 나니까 이제 기념품 위주로 만들긴 하는데 꼭 그런 기념품이 아니더라도 전시나 뭐 공연이나 이렇게 조금 다양한 그걸 앞으로는 더 많이 해보고 싶어요. 또 단양의 다른 가게들하고도 같이 콜라보 할 수도 있고 해서
조금 더 협업을 많이 해 나가면서 무형적인 콘텐츠 제작을 하는 거, 그게 내년 정도의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자람 없이 갖춰진 대도시도 아니고 손님이 줄을 서는 세련된 매장도 아니지만 그에게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목표와 도전하려는 용기가 있습니다. 아쉬운 게 많이 있죠. 아직은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많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뭐 굳이 뽑자면은 사람 잘 모르는데 제가 단양 노래 음원을 두 곡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되게 스스로 너무 자랑스러운데 정말 몰라요, 사람들이 잘. 많이 알리고 했는데. 조용한 숲 속 오솔길을 따라 졸졸 흐르는 진한 물에 건너 불내 가득한 나무들 사이로. 아니, 단양에 와서 제가 그 기존에 그 다른 지역에 있을 때 회사 다니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어떻게 보면 꿈을 펼치고 있는 거죠, 이 도시에서. 그래서 제 삶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사한 소나무가 안내하고 있는 이곳. 제천에는 작은 집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빈티지한 느낌의 조명과 가지런히 정리된 책들.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며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책들과 주인이 함께하는 이곳은 제천의 독립서점입니다. 지나가는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 넌 하게 된다면 뭘 하고 싶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았었어요. 제천이란 도시가 자영업을 많이 하는 도시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질문을 종종 받으면서 생각을 미리 좀 막연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제천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인문학 서점이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하게 된다면 기왕이면 없는 걸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도 즐거울 수 있는 걸 하고 싶다 하는 생각에 책방을 하고 싶었습니다. 책값이 질이 좋은 거에 비해 값이 싸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필품이 아니다 보니까 살 때 마음이 주저하죠. 그래서 늘 뭐 10권 정도 골랐을 때 4권 정도만 담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책방을 하게 되면 실컷 사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실컷 사서 줬습니다. 책을 통해 위로받고 즐거웠던 경험이 쌓이면서 서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그 생각이 현실로 이어져 책방 주인이 됐습니다.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에 사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지도에 서울, 제주도, 시골이라고 표시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지방 도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여행하듯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여행처럼 누리고 싶어서 되게 안달나 있는 사람처럼 매주 돌아다니고 막 이것저것 해보고 했었는데 결국 제가 여행해서 찾고 싶은 건 그곳에 사는 사람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늘. 그러니까 결국 여행과 사는 곳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누구나 찾아와서 각자의 방식으로 책을 즐길 수 있는 이곳은 열린 공간인데요. 책과 함께 추억을 쌓아가길 바라는 이경신 대표의 바람이 담기기도 했죠. 저의 처음 목표는 동네 사랑방의 목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이곳이 이제 인터넷상으로 유명해지는 거라고는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고 동네에서 어떤 역할을 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좀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아주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이곳은 평소 책을 매개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동네의 커뮤니티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랑방 같은 책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어요. 근데 책 이외에도 지역에 있는 어떤 것들을 소개하면 더 사랑방의 역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처음에 이사 와서 많이 탐험했던 것들, 그때 좋았던 것들도 많이 소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도 쉬는 날 좋은 것을 보거나 하면은 아, 이걸 알리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이야기를 담고 주민들과 함께 동화되어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작은 가게. 추억을 쌓아 역사를 만들고픈 동네의 작은 가게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숨은 매력이 가득한 경주 읍성나들이 떠나보실까요? 지금 보이시는 이 경주 읍성이요. 지금은 이 동문이랑 동쪽 벽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원래는 마을을 둘러싼 하나의 성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경주 읍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우리의 소중한 역사 문화가 숨쉬고 7, 80년대 추억의 풍경이 남아있고 먹거리까지 풍성한 마을. 성마을을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지금부터 읍성 투어 함께 떠나볼까요? 행정주소는 경주시 북부동과 동부동, 옛 이름은 성내동. 지금은 읍성마을 혹은 그냥 읍성이라 불리는 아늑한 동네를 찾았습니다. 사실 이 경주 읍성을 오며 가며 많이 들러보기도 하고 또 이 근처에 뭐 카페나 식당도 많아서 좀 다녀보긴 했었는데 누군가에게 제가 뭐 경주 읍성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아보면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경주 읍성 투어를 한번 떠나볼 건데 좀 하나하나 이야기를 파헤쳐보면서 디테일하게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읍성 투어 첫 번째 코스는 바로 성마을 역사길을 따라 떠나는 문화유산 탐방인데요. 어떤 역사들을 만나게 될까요? 경주문화원 향토해설사와 함께 여행을 시작합니다. 제가 경주 읍성이 최근 2018년에 복원이 됐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경주 읍성이 뭐 그 전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어떤 역사가 숨어있는지 이런 건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여쭤보려고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왕이 살았던 공간을 우리가 월성이라고 합니다. 이 월성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 방면 약 5리 정도 되는 거리에 가나 건물이 고려시대 때 생겼습니다. 고려 현종 때 최초로 이 읍성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토성으로 만들어졌는데 고려 우왕 때 다시 석성으로 개축해서 행정적인 시설과 군사 방어적인 시설까지 두루 갖춘 성이 바로 읍성입니다. 저는 사실 경주의 역사가 이제 신라의 역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고려부터 어떻게 보면 좀 근대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역사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요. 더 오늘 뭔가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만나볼 장소는 현 경주문화원. 조선시대 지방관리가 업무를 보던 곳이었고요. 눈길 닿는 곳마다 오래된 나무와 건물의 아름다움이 가득합니다. 이곳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지금 온 곳은 경주문화원이에요.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와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곳 보니까 건물이 여러 채가 있네요. 네, 이곳에 있는 이 건물은 동제, 서제, 그리고 향토사료관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 현재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어서 관리 보호받고 있고요. 앞에 보이는 저기 건물도 있습니다. 저 건물에는 성덕대왕 신종이라는 종이 걸려져 있었어요. 1915년도부터 75년도까지 약 60년 동안 이곳에 걸려져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각과 종이 서로 이별을 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만나볼 곳은 조금 더 독특한 형태의 건물인데요. 중앙 관리나 외국의 손님이 오면 묵어가던 객사 역할을 하던 곳, 동경관입니다. 이번에는 동경관이라는 곳에 왔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뭔가 건물 자체도 굉장히 옛스러움이 묻어나는 그런 건물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위치적으로도 이 읍성이 좀 중심부에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이 건물은 1786년 조선 정조 임금님 때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지금 현재 객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는데요. 우리 나라의 사신들이 오거나 아니면 고위 관리들이 왔을 때 하룻밤 묵어가는 장소, 곧 숙소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조선시대의 게스트하우스라고 네. 이해해도 되겠네요. 네. 읍성 역사 여행에 이어 이번에는 추억 여행을 떠나볼까요? 읍성 마을에는 아직 정겨운 골목길과 옛 모습을 간직한 오래된 가게들의 풍경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요.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 영화 미남 문방구에서 영화 촬영지로 소개가 됐던 그 문방구가 맞는데요. 이름만 문방구인 게 아니라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고 또 오래전부터 역사도 또 깊다고 해요. 이런 것처럼 이 추억이 또 깃든 곳이 바로 경주 읍성인데요. 오늘 제가 이곳에 오랫동안 생활을 하시면서 이곳의 추억의 역사를 알고 계시는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갖고 있게 마련인 어린 시절 작은 골목길의 추억. 세상 넓게 보였던 골목과 높게만 보였던 담장이 어른이 된 지금은 작고 아담하기만 한데요. 읍성의 아기자기한 골목길을 따라 추억을 되살리는 산책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아기자기한 매력도 있는 것 같고 정말 뭔가 좀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네. 매력이 있는 곳인 네.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골목들이 옛날 7, 80년대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이 공간적인 것도 감성이 우리 옛날 어렸을 때 감성이 그대로 나오는 동네가 맞거든요. 사실은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도 지금 네. 보니까 네네. 좀 네. 굉장히 오래된 곳인 것 같은데 사람은 맞습니다. 안 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사람은 아무도 안 살고 계시는데 이 집이 최소한 60, 70년이 넘게 있었던 집인데 최근에 할머니가 이제 연로하셔서 병원으로 가셔서 지금 빈 집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구나. 예. 근데 이것도 지금 없애지 않고 그대로 또 남겨져 네네. 있는 것도 네. 또 하나의 뭔가 역사가 네.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담도 아기자기하고 네. 또 그러면서도 군데군데 네. 너무 낡지 않고 또 어느 정도 또 보수가 되어 있는 느낌도 네.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골목길에 넘쳐나던 아이들의 웃음소리처럼 읍성 마을 골목골목마다 역사와 추억 가득한 이야기가 넘쳐 흐릅니다. 이렇게 7, 80년대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 골목길을 쭉 걸으면서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까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쭉 걸어다니다 보니까 뭔가 출출해졌어요. 이 여행하다 보면 또 맛집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맛있는 거 한번 먹으러 떠나보겠습니다. 3, 40년은 기본.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맛집부터 감성 가득한 카페들까지. 읍성에는 개성 넘치는 맛집들도 많은데요. 오늘 소개할 곳은 바로 30년 넘게 읍성을 지키고 있는 돼지고기 전문점. 경주 읍성에는 볼거리, 즐길거리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맛집까지 숨어 있었네요. 제가 지금 여행을 하다 보니까 좀 배가 고팠는데 한번 제대로 한상을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기만 해도 벌써부터 막 군침이 돌아요. 어떤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준비한 음식은 삼겹살, 고사리, 콩나물, 김치와 튀김보쌈이 있습니다. 이 튀김보쌈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생소하다는 느낌을 들어요. 어떤 음식이에요? 이게 튀김보쌈이 보쌈을 한번 튀겨서 겉바속촉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그런 음식이에요. 와, 그렇구나. 보쌈 자체가 좀 부드러운 음식인데 또 좀 색다르게 즐겨볼 수가 있겠네요. 또 옆에 소스들도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서 골라먹는 재미도 있어 보여요. 한번 제가 제대로 즐겨보겠습니다. 보쌈의 식감이 싫었던 분들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겉바속촉 튀김보쌈. 고기와 함께 구워먹는 콩나물과 고사리가 매력 포인트인 삼겹살 구이. 여름철 기력도 채우고 여행의 즐거움도 채워갑니다. 오늘 이렇게 경주 읍성을 쭉 둘러보면서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곳곳에 묻어난 추억들을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마지막 이렇게 맛있는 음식까지 먹어봤습니다. 이 경주 읍성 사실 잘 몰랐었는데 그리고 제가 오늘 둘러본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 경주 읍성에 꼭 놀러오셔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직접 한번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름방학 경주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황리단길과 봉황로에서 이어지는 경주의 새로운 여행 코스. 매력 가득한 읍성마을 투어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소식은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막바지 여름 휴가,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고민 많이 되시죠? 보성에 가면 여름에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숲을 가로지르는 짚라인부터 솔밭 해수욕장까지 보성의 여름나기 함께 만나보시죠. 와우, 여름이다!
열정, 휴가의 계절 여름.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줄 보성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청량한 숲냄새. 코로나 시대 비대면 안심여행지 선정. 푸릇한 자연, 초록이 우거진 제암산 휴양림을 찾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데크길에 짚라인, 썰매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어 놀이숲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여름 휴가로 아주 인기 있는 명소죠. 자연의 기운. 야, 온몸에 가득 담고 가야지. 곰 있어요, 곰. 빨리 와라니까. 정말 깜짝 놀랐다고요. 예전에 곰이 나온 산이라고 하여 이름 붙여진 곰썰매. 제암산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아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안전 또 안전. 헬멧도 착용하고 안전교육도 꼼꼼히 듣습니다. 우와! 저 늠름한 곰의 뒷모습 좀 보세요! 우와, 곰이다! 야, 엄청난 곰 타고 이제 썰매 타고 내려갈 건데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는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야, 아니 여기 좀 뒤돌아서 봐봐요. 엄청 높죠? 오, 높아, 엄청 높아. 어때요? 무서울 것 같지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야, 아니 보성 모셔가지고 요, 특히 곰썰매 찾아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이제 여름 맞아가지고 휴가 이제 철인데요. 네. 이제 시작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추억 마련해 주려고 이렇게 와서 보게 됐습니다. 높이도 길이도 짜릿하다. 저도 어서 타고 싶어요. 자, 저도 이렇게 올라서서 이제 곰썰매를 타기 전인데 용기 있게 저도 얼른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자, 곰의 뱃속에서 출발 신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곰썰매 출발! 오! 와! 와, 시원하다! 풍경을 감상하기에는 이 정도 속도가 딱이죠. 놀이기구도 타면서 관람도 하고 일석이조. 시원하게 쭉 뻗은 호수와 나무들이 보기만 해도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와, 진짜 신나는 힐링이에요. 완전 최고. 뷰 대박. 오. 다음으로 짚라인 도전. 무게 제한이 있나요? 무게 제한 100kg 이상은 못합니다. 100kg? 깃털처럼 가벼운 여성은 어떡하나요? 전 꽤나 깃털처럼 가벼운걸요. 준비하시죠. 곰썰매에 이어서 짚라인에 도전합니다. 시원하게 산과 산을 가로지른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짜릿하지 않을까요? 얼른 출발하고 싶어요.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다. 박지선입니다. 박지선 사랑한다. 많이 놀라셨네요. 박지선은 저예요. 짚라인 출발. 오! 우와! 우와, 시원해! 우와, 속도 엄청 빨라요! 우와, 이런 데는요! 우와, 바람 대박! 우와! 짧은데 강해요. 굵고 짧은 이 짚라인. 짚라인 타는 그 순간은 여름이 아니에요. 가을이에요.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무더위도 잊게 만드는 보성의 또 다른 매력. 뭔지 감이 좀 오시나요? 야, 신나게 놀았더니 어우 배고프네. 아, 근데 뭐 먹죠? 보성하면 녹차, 키위, 꼬막 있잖아요, 꼬막. 여기에도 꼬막 있네. 그러면 이거 꼬막을 먹으라는 계시 아니겠어요? 그럼 이번 점심은 꼬막으로 채워보시죠. 어디로 가지? 벌교 꼬막 유명한 건 다들 아시죠? 임금님 수라상에도 오를 만큼 단단한 육질과 짭조름한 단맛이 매력인데요. 여자만의 깊고 찾은 갯벌에서 끌어올린 꼬막. 수라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진수성찬에 야, 상다리가 부러질까 봐 조마조마했답니다.
네, 이 순간만큼은 임금이요. 야, 보성 벌교안상이 아주 화려하게 차려졌습니다.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노창물로 입 좀 적시고 시작을 해볼까요? 와, 눈 돌아가네, 눈 돌아가. 아니, 뭐부터 먹어야 좋지? 아, 바로 이렇게 삶아낸 꼬막부터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야, 오, 야, 아주 이 실한 것 좀 보세요. 이게 바로 벌교 꼬막입니다. 아주 탱글탱글 속이 꽉 들어찼잖아요? 그 맛은 안 먹어도 알겠지. 와, 야, 아니 왜 이렇게 어쩜 이렇게 탱글탱글하니 맛있지? 제대로 삶아졌어요. 짭조름하면서도 이 바다 향기가 물씬 풍기는 게 와, 진짜 이거는 물론 전국에서는 벌교꼬막, 보성꼬막 알아주지만 여기 와서 먹는 맛은 또 다른 맛이다. 우선 꼬막 좋은 거 알았으니까 하나하나 다 시도를 해보죠. 와, 진짜 이제는 원 없어요. 원 없어. 이렇게 꼬막 한 상 가득 먹고 나니까 진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아우, 진짜 왜 벌교하면 꼬막인지 먹어보면 아십니다. 어우, 훌륭해. 엑스트라. 식후 디저트는 필수. 카페 역시 보성을 가득 담은 곳을 찾았습니다. 150년 된 고택을 개조한 한옥 카페로 정원이 아름다운 곳인데요. 이런 곳에선 잔도 그냥 잔이면 서운하죠. 다기의 음료가 나오니까 분위기 제대로. 직접 우려 먹으니 더 진하고 좋더라고요. 좋은 것만 보고 먹으며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 그게 바로 여행의 매력 아니겠어요? 배를 든든히 채우고 도착한 오늘의 하이라이트. 끝없이 펼쳐진 파란 바다가 있는 율포 솔밭 해수욕장입니다. 3년 만에 노마스크 개장.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성에서의 여름나기 하이라이트 바로 율포 해수욕장입니다. 오, 바다다. 물놀이에 진심인 저 이렇게 수박 빛이 불가 이 놀이 장난감도 준비를 했다고요. 얼른 옷부터 갈아입고 뛰어들어가 볼까요? 오, 바다다. 율포 해수욕장은 전국 3대 우수 해변에 뽑히기도 했는데요. 화장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캠핑하러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신답니다. 물놀이 준비 완료! 일단 적셔 적셔! 머리도 젓고 짠물도 먹고 이게 바로 바다 물놀이의 묘미 아니겠어? 오! 아니 몇 명이서 온 거예요? 25명. 25명? 아니 어디에서 온 거예요? 광주 성당에서 왔어요. 아, 성당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 왔구나. 네. 아니 오늘 어떻게 재미나게 놀았어요? 네. 아, 어때요? 오랜만에 이렇게 바다에 와가지고 이렇게 시원하게 적셔보니까. 좋았어, 좋았어. 자, 친구가 적셔줬어.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네. 해수욕장을 잘 못 가는데 네. 코로나가 약간 풀리고 해수욕장 오니까 진짜 네. 여름이 싹 날아간 것 같아요. 아, 진짜 여름을 잊을 만큼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아, 시원하다. 한번 해줘요. 자. 와, 시원하다. 우와, 한번 뛰어들어가죠. 멋있게. 예! 다른 가족들 물장구 치는 거 보고 아주 흐뭇하게 즐기고 계세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천안이요. 천안에서 네. 오셨어요. 와, 멀리서 오셨구나. 아니, 보성까지 찾아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녹차밭 구경하고 해수욕도 하고 네, 휴가차 왔습니다. 아, 이게 되게 오랜만에 나온 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없이 노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고기다 시원하고. 아, 아까 우리 따님도 아빠가 놀아주는 게 아니라 딸이 아빠를 이끌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네. 어때요?
아빠랑 같이 이렇게 놀고 아빠랑 아빠를 이끌어줬다. 네, 본인의 솜씨. 저 아빠 저. 네, 아빠 찍고 저 안 찍을 수가 있냐고요. 그렇죠. 아,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즐겁게 놀아줘. 아빠에게 영상 편지. 파이팅. 좋아요. 아. 여행의 설렘은 마음을 더 들뜨게 만들죠. 새로 사귄 친구들과 게임도 하고 모래놀이도 하면서 멋진 휴가를 완성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성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 어떡해요? 보성에 푹 빠진 것 같은데 저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더 놀고 싶어요. 그 정도로 즐겁습니다. 여러분도 보성으로 많이들 놀러 오세요. 여러분 보성에서 보성. 여행은 반복되는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죠. 바쁜 일상에 지친 그대여, 지금 보성으로 떠나라. 와, 푸른다. 우와, 이거. 이 롤라를 딱 씻는 순간부터 갑자기 간이 쫄아드네. 아, 진짜 신난다. 아, 남자친구랑 와야 되는데. 아, 진짜. 와! 헬멧 써야 되는데. 아니. 제 팔꿈치도 소중하니까. 정년 3년 남은 선배와 입사 3년 된 후배와의 동생이 멍청이 아무튼 동해. 호흡이 안 맞네요. 그렇군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불안하게 흔들리세요? 아,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곳은 네, 어디죠? 우리가 80-90년대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즐겨 찾았던 추억의 장소 바로 롤라 스케이트장에 왔습니다. 이야, 어디? 누구야? 어지러워. 서. 야, 이게. 아, 관절 다친 큰일 났어요. 아니, 타보셨다면서요? 학창시절에. 하도 오래돼갖고, 가물가물하네. 아, 오늘 아주 큰일 나겠는데요? 뭐, 움직여, 자꾸 뒤로 가, 내 몸이. 야, 또 어디도 가냐? 이리 와. 신났네, 신났어, 얘가 지금. 아, 오늘 너무 신나네요. 제가 이런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고. 아, 근데 어르신, 괜찮으세요, 선배님? 쓰기조차도 힘들어. 아니, 선배님, 벌써 땅에 이렇게 흔드시면 어떡해요. 아까는 관절이 안 보더니 내 허리까지도. 아, 그럼 빨리 진행을 해보고. 아, 근데 저희가 이렇게 교복도 입고 왔잖아요, 오늘. 오늘 그래, 저희들 옷도 그 롤러스케이트장에 어울리는 교복을 입었습니다. 아, 이렇게 이야. 레트로하게. 네. 너무 신납니다. 성훈 씨, 그 세라복이야. 옛날에 학생들이 네. 입던 거. 제가 그 세일러문이라는 만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맞아. 이제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똑같아. 야, 근데 옷 되게 어울린다. 그쵸? 제가 모든 걸 소화합니다. 근데 선배님은 교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옷인지 몰라요? 약간 감옥에서. 뭐? 자, 보세요. 이게 좀 옷에 좀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나. 이봐. 낙하산. 그렇지. 이게 바로 교련복이라 해갖고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군사 훈련을 받았어요. 94학년도부터 고등학교의 교련 과목 중 군사 훈련을 모두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때 입었던 옷이 바로 이 교련복입니다. 추억의 교련복. 자, 성훈아 같이 가자. 가고 있어. 오. 따라오세요. 형님, 힘내세요. 그럼. 잘 가고 있잖아, 봐. 가족들이 보고 있다고요. 그럼.
어, 성원아 같이 가, 같이 가. 어, 들어가. 오, 봐봐, 봐봐, 봐봐. 오. 잘 타지? 이야. 그래. 야, 한 바퀴 돌았는데 땀이 파죽같이 흐르고. 야, 이거 다이어트에 정말 좋은 운동 같아요, 이거. 오, 잘 가잖아, 봐. 야, 비켜, 비켜, 비켜.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봐. 이야, 이 시속 한 40km면 되지 않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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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 천천히, 천천히. 오, 오. 저 먼저 갑니다. 어? 그래, 그래, 그래. 혼자 딱 알아서 타, 혼자서. 아이고, 아이고. 따라오세요. 짜잔. 아, 제가 왕년에 스케이트를 좀 탔습니다, 여러분. 제가 탁구는 비록 졌지만, 오! 오! 네, 넘어졌다! 괜찮아? 아이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더니. 잠깐만. 카메라 어떡하죠? 아니, 아이고, 미친. 줘봐, 줘봐. 다쳤다, 아이고. 줘봐. 아이고, 아프겠다. 아이고. 어이구, 어이구, 어떡하냐고 그래, 아파지고. 어? 어디, 어디? 안 아파? 아이, 걱정해주는 척 하지 마세요. 아까 엄청 웃었어요. 아이고, 줘봐, 줘봐. 다쳤다, 줘봐. 아이고, 아프겠다. 야, 내 팔꿈치. 아까 잘 탄다고 쉥 가더니 그렇게 푸덕푸덕 빠지니 그래. 역시. 아이고, 정말. 가요 불급을 또. 이 봐봐, 어? 비록 비틀비틀 가지만. 자빠지지 않아. 어? 아, 자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오뚜기처럼 타는 거야. 오뚜기처럼 이봐, 잘 가잖아. 근데 왜 이리 잘 타지? 오, 신기하네. 와, 이거 뭐야 이거? 박성원 선수 달리고 있습니다. 후! 감독님, 오늘 고생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감독님, 그동안 편한 촬영을 좋아하셨죠. 하지만 이런 촬영도 있다. 이거 한 번만 찍었어요. 감독님이 저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가시죠! 야! 선배님, 어? 같이 가요! 어? 야, 아이고. 아. 와! 한 두 바퀴 돌고 사니까. 무슨 국가대표처럼 흘리시면 어떡해. 내가 모태범이 된 것 같아. 야, 아니, 어디 롤러코스터 쭉 타고 내려온 느낌이야, 이게. 선배님 추억의 장소라고 알고 왔는데 네. 제가 더 열심히 즐기는 것 같은데. 어, 오, 너 정말 잘 탄다. 아, 그죠, 그죠. 야, 내가 뒤에서 보니까 너 세일러문이 구름 타고 휙 날아가듯이 휙 이래가네. 와, 다리가 후들거리고 땀이 막 나고, 어, 온몸이 찌릿찌릿한 게. 그만 탈까요? 아니야. 아, 그만 타죠. 얼굴에 도전. 관절도 안 좋으신데. 어허, 네 모르지. 롤러 스케이트 이게. 이 관절에 좋은 거야. 오, 어. 진짜요? 네, 관절, 여기 허벅지 대퇴근. 오, 어. 그럼 저희 뭐 대결 한번 할까요? 너 대결 되게 좋아하나? 아, 대결 좋아하시니까. 어? 뭐? 받아주시겠습니까? 뭐 해? 아이고, 내가 뭐. 어, 마피. 아, 대결 좋죠. 오. 우리 뭐 대결 좋아해. 플로라. 자, 시작! 아, 나와, 나와! 아! 형님, 어딨어? 예! 같이 가, 예! 오, 제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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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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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도롱 두 바퀴다! 이하! 아, 나 넘었다. 아싸, 지켜. 빨리 가자. 일어나요. 빨리 가자. 예, 같이 가야지. 예. 예. 미안해, 솔직해. 내가 아, 넘어지지 말았으면 이겼는데. 오, 아깝다. 아이고. 아, 간발이 차려졌다. 아. 아쉽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나의 건. 괜찮으세요? 롤러스케이트장을
아니, 표정이. 더 한 두세 바퀴 돌고 나니까 그 파릇파릇한 10대 청소년이 내일 모레 60줄 되겠다, 나이가. 아. 이런 말씀 드리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파김치라는 말이 딱 적당한. 어, 글쎄 막 살이 빠졌어. 강제 다이어트.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아, 네, 기분 좋게 잘 타더라. 네, 저는. 아, 먹고 싶지. 야, 이거 저 연탄불에 이렇게 슥슥슥 구워서 먹는 거 아니야 이거?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오, 맛있겠다. 그 사탕이지. 저렇게 빨아 먹는 거. 완전 레트로. 제 옛날에 진짜 초등학생 때인가? 이거 진짜 좋아했어요. 셀러문 좋아할 때 그때 그지? 셀러문 좋아할 때. 아, 이거를 하고 아까 셀러문을 했었어야 됐는데. 아, 진짜. 야, 아유, 그러니까 그 어릴 때 우리 그 우리 딸내미하고 똑같네. 같은 세대니까요. 거기 보면 이제 그 교복 입고 고등학생들이 롤러 스케이트장을 쫙 여학생하고 막 타잖아. 우리 시대 똑같거든. 우리 옷도 봐봐, 이봐 이 교름복. 야, 참 이거 입고. 아, 오늘 훈련 제대로 하셨네요. 진짜. 그렇지, 오늘 땀 뻘뻘 흘렸잖아. 진짜. 저도 이렇게 같이 저희 아버지 뻘 선배님과 롤러 스케이트를 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왜냐면 제가 롤러 스케이트장을 처음 와봤는데. 그렇겠다. 남자친구랑 왔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은 좀 하긴 하지만 뭐 같이 해보니까 오늘 가족들끼리 같이 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남자친구가 오시다 그래도 가족들아 온다 그러고 뭐 왔다 갔다 해. 아이, 좀 좋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그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이 나는 이제 다 없어진 줄 알았거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울산에 이런 공간이 아직 있다는 게 야, 정말 반갑고. 성은 씨 말대로 가족끼리 오면 이렇게 세대를 극복할 이해한다 그럴까 뭐 그런 나는 공간이 돼서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 선배님 말씀이 길어지시는 거 보니까 퇴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동행 퇴근. 집에 가자. 와, 롤러장. 요즘 또 뉴트로 열풍을 타고 다시 인기를 끈다고 하는데요. 선배와 후배가 세대 차이를 넘어서 롤러장에서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가서 막 신나게 달려보고 싶은데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